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감귤에서는 열과 피해가 발생했고요. 고수온 현상이 지속된 양식장에서는 넙치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감귤 신품종 수확을 앞둔 과수원입니다. 나무에 달린 감귤 가운데 껍질이 찢어지고 반쪽으로 쪼개진 열매들이 눈에 띕니다. 곰팡이까지 번져 노랗게 썩은 열매들도 상당수 떨어져 있습니다. 껍질이 과육 성장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거나 터져버리는 열과 피해가 나타난 겁니다. 평소 이제 재배했던 품종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열과 비율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 향후에 이제 뭐 날씨나 이런 그 기후 영향에 따라 열과는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까지 남부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주일 만에 열과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귤 열과 피해는 고온 현상과 집중 호우가 겹쳤던 지난주부터 노지 감귤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당국은 올해 노지 감귤 착과량이 늘면서 열과 피해도 예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열매를 과하게 달려 상황이 우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반 노지 감귤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발생하고 있고 망감류 내에서는 이제 레드향에서 지금 시기부터 해서 열과가 하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열과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대책 방안을 육상뿐 아니라 제주 바다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발효 중이고 마라도와 서부 해역의 표충 수온은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양식광어 폐사 피해도 이달 초 5천여 마리에서 20일도 채안돼 18만 마리까지 급증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고 다음 달 초까지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1.5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수산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